백인범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력 종목도 다시 일주일 만에 그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력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전일 좋았던 종목과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두 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FNF, 풍담러닝,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소성 CNC로 좀 주력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종목별로 이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일단 먼저 FNF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거래일 좋은 흐름을 보여준 FNF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스와의 이제 분할 이후 주가 흐름을 주가 흐름 같은 경우 이제 하루를 제외하고는 무상향하는 이런 모습 등과 더불어서 지난 거래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스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투자 같은 경우 이런 실적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을 모두 겸비한 종목이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를 두루 갖추고 있다라는 점 등이 최근 주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로서 지금 소비주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의류 소비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도 이제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대였죠. 중국이 탄화 제한을 좀 폐지하기로 한 점 등과 더불어서 좀 타이밍이 좋게 동사 역시도 이 MLB 퀴즈를 중국 시장에 런칭하기로 밝힌 점 등은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을 더욱더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동사에 대한 투자 전략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부라도 따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탈 것이냐 아니면 전일 신고가 돌파 이후 기간 조정 시 점진적인 진입 전략을 짤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현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 시 진입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절대적으로 대시하기는 어렵지만 주가 47만 원 이하에서는 주가 조정 시에는 적극 매수 구간으로 예상하실 요구 같고요. 현재 49만 원선 전후의 구간은 매매 대응 관점으로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는 약 4조 원대의 시가총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 만큼 현 구간에서 10% 정도대의 주가 업사이드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의견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청담러닝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담러닝 역시도 지난 거래일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지난 거래일에도 좋은 모습 보여준 상황인데요. 이런 호실적과 더불어서 향후에도 이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는 동사의 온라인 수업인 라이브 클래스가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일어난 점,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의 유입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담러닝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해외 사업 부분이 드디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영어 교육 사업, 어학원 아이가르텐이 오픈된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 사업의 본격화 기대감, 거기에 베트남 역시도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 이런 해외 사업의 본격화 기대감이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 유아 선행학습을 금지하기로 했다라는 점은 오히려 중국 교육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사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청담러닝의 주가 상승의 가능성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